청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정장이 막 생기잖아. 왜 웃어? 마법의 물을 만듭니다. 이 마법의 물. 안 생기지? 뭐지? 다 있어, 집에. 맞춰봐. 빙고. 안녕, 동생들. 내 머리가 좀 웃기지? 요즘 같은 날씨엔 이렇게 정전기가 난리잖아. 그래서 오늘은 동생들한테 정전기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 왜 일어나는지부터 건성피부와 지성피부의 차이가 있는지 정전기에 방지하는 꿀팁까지 싹 알려줄 테니까 얼른 앉아봐. 정전기는 고요할 정, 번개 전, 기운 기 한자를 쓰는데 흐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전기란 뜻이야. 기원전 6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호박의 털을 문지르고 난 후 털에 먼지가 끌리는 걸 통해 처음 정전기를 발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 대체 정전기는 왜 생기는 거냐고? 모든 물질은 음전하 전자, 양전하 양성자, 중립적 양성자 총 세 가지의 작은 전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전자와 양성자가 균형을 잡아서 전기적 중립 상태를 이루고 있거든. 그런데 비비거나 마찰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들이 다른 물체로 이동하면서 정전기가 생기는 거야. X. 번개는 수만 볼트에서 수억 볼트에 이르는데 당연히 정전기가 더 약하지. 정전기는 습도가 30% 이하일 때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카펫 위를 걸으면 35,000 볼트의 전압이,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가방을 집을 때는 2만 볼트의 전압이 발생해. 습도가 높을 때도 상황에 따라 100에서 1500 볼트의 정전기가 생기기도 하지. 놀랐어? 걱정 마. 정전기는 말 그대로 멈춰 있는 전기라고도 하고 아주 짧은 순간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해. 하지만 정전기가 매우 위험하게 작용하는 장소가 있어. 바로 주유소 같이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이야. 정전기는 가스, 먼지, 기름 등 인화성 물질과 만나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스파크 때문에 시동을 끄라고 하고 몸에 있는 전하를 정전기 방지 패드에 흡수시켜서 땀으로 방전시키기도 하지. 세모, 정전기가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이를 긁으면서 염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전기 자체가 피부를 손상시킨다는 직접적인 논문은 없지만 섬유 마찰로 인한 정전기로 피부를 자극시킨다는 연구는 있어. 섬유나 니트 소재의 옷을 함께 놓으면 정전기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옷과 옷 사이에 신문지나 면 소재 옷을 끼워 보관하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겠지. 오! 아까도 말했듯 정전기는 습도가 30% 이하인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가 있지. 수증기가 전기 친화성이 있어서 주변에 전하를 띠는 입자들을 전기적 중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야. 정전기는 물체 표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 피부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나 강도가 결정되기도 하지. 그래서 정전기는 땀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지성 피부보다는 건성 피부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노화로 인해 체수분량이 감소한 노인들도 정전기에 노출되기 쉽지. 정전기 방지의 원리에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 막을 형성해서 막아주는 방법과 습도를 올려서 수분이 그 전하들을 전기적 중성 상태로 만드는 것, 전하를 다른 물체로 유도해 방전시키는 방법이 있지. 보통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발라주거나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물체 사이에 막을 형성해주고 습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에 도움이 돼. 전하를 방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정전기 방지 패드나 팔찌, 신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보통 겨울철에 스타킹 신고 스커트 많이 입잖아. 그러면 스커트가 이렇게 정전개 일어나서 다리 사이에 막 그렇게 꼬이거든. 지지직 소리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구겨지잖아, 치마가. 그럴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스타킹 한번 쓸어주거나 스킨을 발라서 다시 한번 스타킹을 쓸어주거나 로션 같은 거를 스타킹 위에 한번 덧발라주면 절대 안 생겨. 그리고 또 하나 머리카락 같은 경우 정전기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머리 말리고 드라이를 하면 할수록 더 정전기가 생겨. 그럼 스타일이 더 안 되거든. 헤어 에센스를 바르거나 집에 린스 있지. 린스를 스프레이에다 조금 넣어. 린스를 1 넣고 물을 한 3 넣고 흔들어. 드라이할 부분을 뿌려줘. 그리고 드라이하면 정전기가 안 발생돼. 근데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언니처럼 마법의 물을 만들면 돼. 이 마법의 물. 이럴 때 아니면은 티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정전기 막 생기잖아. 왜 웃어? 이런 정전기를 없애는 방법 언니만의 꿀팁. 자자자. 마법의 물을 뿌려주면 정전기가 없어져. 샥 없어졌지? 해볼까 이걸로? 안 생기지? 안 생기지? 안 생기지? 뭐지? 뭐지? 다 있어 집에. 맞춰봐. 섬유유연제. 빙고. 어떻게? 섬유유연제를 1 정도 넣고 물을 한 2 정도 넣어서 흔들어서 갖고 다니면 돼. 이건 다 돼. 머리카락도 가능하고 옷도 가능하고 정전기 생길 때 뿌려주면 괜찮아. 단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특히 검은 옷 같은 거 입을 때 겨울에 먼지 달라붙잖아. 뿌려주면 하나도 안 달라붙어. 방바닥에 특히 머리카락도 막 돌아다니지. 네. 방바닥 마지막 닦을 때 걸레에다가 섬유유연제를 묻혀가지고 한번 짜가지고 그대로 닦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안 돌아다니. 더 리얼 꿀팁? 안경 끼는 사람들 습기 차지. 안경 닦을 때 마지막 섬유유연제를 헹궈내면 하나도 습기 안 차. 이렇게 언니가 알려준 방법을 사용하면 겨울철 정전기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줄겠지? 또 궁금하거나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